그래서 제가 오늘 집안에 굴러다니는 화장품만 100개 정도 되는 제가 그 중에서도 골라가지고 오늘 제대로 된 이번 가을 필수 눈화장 추천템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얘를 만나고서 그 생각이 싹 바뀌었잖아요. 훨씬 눈화장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발림성, 뭐 발색력, 그리고 색 구성 별 5개 팔레트라가지고 진짜 강력하게 워터프루프로 고정이 되는 아이라이너예요. 안녕 미우들, 제이미뽀입니다. 오늘은 제가 추천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동안 좀 꾸안꾸 메이크업 했던 분들,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뭔가 약간 센치한 메이크업도 해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센치한 분위기 내려면 또 눈화장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휘두루마뚜루 막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렇게 해보고 막 천의 얼굴이 돼보고 싶잖아요. 근데 또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모르겠고, 요즘 쏟아져 나오는 눈화장템들 중에 어떤 게 도대체 좋냐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안에 둘러다니는 화장품만 100개 정도 되는 제가 그 중에서도 골라가지고 오늘 제대로 된 이번 가을 필수 눈화장 추천템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똥손 미우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긴장 푸세요.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기초공사템 하나 추천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얘는 아이프라이머고요. 어반디케이의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포션입니다. 얘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세 가지의 장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아이메이크업의 지속력을 굉장히 높여주고요. 두 번째, 똥 같은 아이섀도우도 발색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처럼 이렇게 쌍꺼풀 깊이감이 있는 분들이 항상 겪는 그 크리즈 현상이 굉장히 덜하게 됩니다. 노세범 파우더 차바차바차바 하고 그냥 브러쉬로 섀도우 예쁘게 그냥 기깔나게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굳이 그걸 돈 내고 사야 돼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만나고서 그 생각이 싹 바뀌었잖아요. 아이프라이머가 왜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훨씬 눈화장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얘를 딱 보시면 뽀얀 스킨 컬러거든요. 촉촉해 보이는 쉬머한 펄감이 미세하게 있고요. 그리고 살짝 유분기가 느껴지는 연고 같은 제형의 아이프라이머입니다. 솔직히 좀 비싼 편이긴 하나, 아 얘를 이길 프라이머는 아직 못 만나봐서 이 가격 주고 그냥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섀도우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릴리바이레드의 신상 섀도우들이에요. 아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이름도 딱 귀여운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섀도우 팔레트거든요. 요즘 트렌디한 그림자 음영 느낌의 애쉬 컬러로 아주 그냥 잘 뽑아왔더라고요. 컬러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1호 친애하는 나의 시나몬. 얘는 웜톤에게 정말 제격인 따뜻한 애쉬 컬러 색상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봄웜, 가을웜, 가을 뮤트톤들이 사용하면 좋을 아주 따뜻한 애쉬 컬러들로 가득가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호,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무브 러브터. 붉은기 빠진 적당한 애쉬 모브 팔레트예요. 뮤트한 로즈 컬러부터 아주 오묘한 애쉬 라벤더까지 그냥 딱 쿨톤들을 위한 저격 가을 팔레트입니다. 3호, 당신의 최애 애쉬 올림. 이건 딱 뉴트럴한 카키빛 애쉬 팔레트예요. 웜쿨 상관없이 그냥 요즘 트렌디한 그림자 음영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여름 브라이트 톤이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서는 2호에 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아니 그냥 얘밖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사실. 2호는 진짜 가을에 여름 쿨톤 분들이 가을 분위기 내기 위해서 딱 사용하기 좋은 그런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그냥 요 구성이 색깔 하나하나가 그냥 버릴 게 없거든요. 저 오늘 아이메이크업도 사실 이걸로 했어요. 이거 약간 청순하면서 분위기 낼 수 있어. 일단 이 팔레트들이 왜 좋냐면 컬러는 둘째치고 발림성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텁텁하지 않게 부드럽게 컬러들이 그냥 샥 올라가거든요. 부드럽게 샥 올라갑니다. 진짜 살짝 촉촉한 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젤리 텍스처라서 브러쉬도 그렇지만 손으로도 굉장히 블렌딩이 잘 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요 글리터들이 있잖아요. 팔레트 각각 호수마다 두 개씩 딱 글리터들이 박혀져 있는데 컬러 입자며 재질이며 살짝 손등에 올려보면 그렇게 그다지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뭔가 입자가 이렇게 확 차이가 나면 메이크업하기가 되게 재밌어질 것 같은데 입자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점? 그건 조금 아쉽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글리터도 그냥 바세린 광처럼 샥 잘 올라가고 발림성, 뭐 발색력, 그리고 색 구성 별 5개 팔레트라가지고 저는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팔레트를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이번 가을 신상이거든요.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얘는 제가 쇼츠에서 이미 아주 킹받는 메이크업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하이라이터부터 쉐딩까지 그리고 블러셔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멀티 유즈 팔레트라서 우리 화알못 분들이 올리브영 가가지고 쉐딩 따로 사야 되고
하이라이터 따로 사야 되고 막 머리 지끈지끈하게 다 스스로 사실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모여있는 거 사시면 좋잖아요. 화이모분들 화장대 고정으로 올려놓을 만한 팔레트입니다. 팔레트 컬러는 총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1호 섀도우 갤러리 그리고 2호 소프트 뎁스가 있어요. 1호 섀도우 갤러리는 정말 그림자 음영 그 자체로 느껴지는 팔레트예요. 튀지 않고 차분한 붉은기 노란기가 그냥 싹 빠진 음영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밝은 명도부터 어두운 명도까지 있는 채도 눌린 컬러들로 차곡차곡 음영 쌓으시면서 아이 메이크업하기 되게 좋은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2호 소프트 뎁스는 1호보다 채도가 확실히 느껴지는 팔레트인데요. 딱 요즘 감성의 로즈 컬러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튀지 않고 차분한 로즈 모브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채도가 있는 컬러들이지만 각각 명도가 진짜 잘 맞춰져 있어서 차곡차곡 음영 쌓기도 좋은 채도 있는 로즈 컬러들이에요. 여러분, 이 섀도우가 저는 왜 좋다고 생각을 했냐면 약간 빙고 게임 마냥 오늘은 기분이 가로야 하면 여기 세 번째 메이크업 해줄 수 있고 오늘 기분이 새로해 하면은 새로대로 이렇게 촥 메이크업 해줄 수 있고 칸마다 온도와 채도가 각각 살짝씩 다 달라가지고 한 팔레트로 분위기 바꾸면서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진짜 글리터들도 너무 잘 뽑혔고 라인마다 다 분위기 다르게 연출할 수 있고 진짜 너무 잘 뽑혔어요. 이 섀도우 자체가 그냥 보이는 대로 밝은 컬러부터 진한 컬러까지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아 올려주시면 예쁘게 알아서 잘 머리 굴리지 않아도 잘 음영을 쌓을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아이라이너도 빠르게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는 시스터앤의 더블 이펙트 워터프루프 이 펜슬입니다. 워터프루프가 엄청나게 강력한 아이라이너인데요. 여러분 얘가 진짜 큰 장점이 뭔 줄 알아요? 바로 블렌딩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화장이 더 퀄리티 있어 보이고 고급져 보이려면 아이라이너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냥 띡 그대로 정지! 해가지고 내비두는 게 아니라 이미 깔아놓은 눈화장에 아이라이너가 잘 스며들게끔 녹아들게끔 연출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라인을 그리고 진한 고동색 섀도우로 블렌딩을 해서 섀도우랑 같이 어우러지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똥손 미우들은 블렌딩이 잘 되는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해야겠죠? 바로 이 아이라이너가 그런 아이라이너입니다. 이 시스터앤의 아이라이너는 총 11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저는 매트 브라운, 초코 브라운, 다크 로즈, 베이비 피치 컬러를 진짜 자주 사용한 편이에요. 매트 브라운, 초코 브라운은 점막이랑 눈끝 라인에 사용하기 좋고요. 다크 로즈는 진한 메이크업할 때 블랙 사용하기는 부담스럽고 브라운 쓰기는 밋밋할 때 사용했어요. 그리고 베이비 피치는 애교살에 쓱 바르고 외출하기 진짜 좋습니다. 이 아이라이너가요, 여러분. 잘 블렌딩 해주면 섀도우처럼 연출하기도 되게 되게 좋은 아이라이너예요. 근데 얘가 20초, 30초 지나서 픽싱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강력하게 워터프루프로 고정이 되는 아이라이너예요. 얘는 지울 때 아이리무버 10초 이상은 듬뿍 먹여줘야지 좀 샥 지워지는 아이라이너고요. 물티슈로는 진짜 웬만해서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웬만한 애들은 문지르면 잘 지워지거든요. 아무튼 이 아이라이너는 우리 미우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수정 없이 선명한 라인, 선명한 아이메이크업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애교살 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애교살 컨실러는 빠르게 추천을 할게요. 일단 노베브 컨실러를 추천을 합니다. 원래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유명한 애교살 스틱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미우들. 내가 하도 써서. 근데 요거는 원래 뒤에 이렇게 컨실러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도 인기가 좋아서 이번에 아예 컨실러 스틱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써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뭐 얘랑 똑같겠죠? 근데 얘가 저는 이미 너무 잘 쓰고 있는 애예요. 얘를 애교살에 그냥 쓱 발려주면 아주 그냥 강력 하게 고정이 잘 되는 컨실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지워집니다. 그리고 얘를 바르고 딱 펄스틱을 올리면 확실히 더 펄스틱이 선명하게 샥 살아나기도 하고 뭔가 더 뽀용하게 살아나고요. 그리고 더 깨끗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컨실러는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크의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투크 베이지 컬러거든요. 얘는 앞선 노베브 컬러보다 좀 더 뽀얀 밀크 컬러예요. 얘는 원래 그 눈 밑에 이 삼각존에 트임하라고 나온 아이라이너인데 속눈썹 라인 칙칙한 부분 얇게 커버하면서 애교살 살짝 뽀용 올려주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세 번째로 삐아 애교살 컨실러거든요. 이건 복숭아 우유 컬러인데 바나나 우유 컬러도 있어요. 세 가지 컬러가 있단 말이에요. 쿨톤 전용 핑크빛의 컨실러가 있고 두 번째로 바나나 우유로 베이지색 컨실러가 있고 세 번째 이 복숭아 우유 컬러는 피치 색상이에요. 그래서 앞선 애들이랑 비교를 하면 딱 삶은 색상이 느껴지죠.
살몬 컬러거든요. 저는 피부톤이 노란 쿨톤이라서 다크서클도 굉장히 칙칙하고 좀 누르스름하면서 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얘가 살몬 컬러가 제 눈밑 칙칙함을 잡아주기 되게 좋은데 저는 이 삐아의 복숭아 우유 컬러가 그 애교살 부분에 칙칙한 10년 묵은 눈화장으로 인해서 착색된 거무튀튀한 칙칙함을 커버해주면서 애교살을 올려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코랄 메이크업 할 때나 좀 채도 있는 메이크업 할 때 삐아의 복숭아 우유 컬러가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리고 애교살 펄 스틱도 빠르게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 나띵 제일 첫 번째로 나온 1호 컬러거든요. 얘가 가장 기본 컬러예요. 가장 기본인 베이지 피치 쉬머 펄 스틱인데요. 웜쿨 상관없이 가장 베이직하게 애교살을 아이돌로 촥 만들어주는 컬러거든요. 이렇게 칙칙하던 애교살도 얘 한 방에 뽀용 이렇게 살아납니다. 저는 얘는 꼭 애교살 입문템으로 꼭 추천을 하고 싶고요. 애교살 지금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얘 이 컬러, 이 호수는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의 픽싱 스틱 섀도우 펄 라인, 펄 스틱 두 개도 되게 좋거든요. 저는 쿨톤이니까 이 핑크 컬러를 좀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나띵과 비교하면 굉장히 핑크빛이죠. 1호 샴페인 베이지 컬러는 이런 컬러예요. 좀 더 아까 보여드린 노베브보다 조금 더 핑키쉬합니다. 저는 여름 브라이트 톤이어서 이번 여름에는 제 퍼스널 컬러 알자마자 바로 얘를 그냥 데일리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가을이고 분위기 내야 되는데 얘는 조금 유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나 아까 보여드린 노베브 나띵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얘는 왜 추천하냐면 발림성이 진짜 좋습니다. 주름 끼임도 덜해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눈 밑에 발리는 애교살 스틱이고 그리고 뭔가 튀는 거 하나 없이 스킨톤에 잘 어우러지면서 애교살이 빡 빛나는 컬러들이라서 추천을 꼭 하고 싶습니다. 브러쉬도 좀 추천을 해볼까요? 다 싼 걸로 가져왔어요. 잘했죠? 요거는 요즘 여러분들이 아주 무늬 폭주 그냥 품절될 것만 같은 아바마트 라이너 브러쉬입니다. 요거는 그냥 아바마트가 아니고 아바마트 레드 에디션 라이너 브러쉬라고 검색을 하셔야 나와요. 이렇게 꺾여져 있는 브러쉬고요. 눈 각도에 맞춰서 젤 아이라이너나 뭐 눈끝 라인 그리고 여기 밑에 언더라인 딱 그리기 좋은 브러쉬입니다. 사실 얘가 젤 라이너 그리라고 나온 용도긴 한데 저는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리밀리 듀얼 컨실러 브러쉬거든요. 810? 얘는 왜 추천하냐면 얘가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요 양쪽에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데 컨실러 브러쉬로 사용하면 베스트지만 저는 아이에도 사용을 합니다. 요 큰 거는 요런 제형의 촉촉함 느껴지는 요런 펄땡이들 있죠. 요런 펄땡이들 묻혀가지고 쉬머 섀도우 올리듯이 크게 브러쉬로 올려주기 되게 좋은 브러쉬고요. 크림 섀도우나 습식 섀도우 모두 다 얘로 발라주면 좋습니다. 사용하기 좋아요. 이 밑에 이 작은 부분도 물론 작은 부위 흉터갈이라고 나온 컨실러 브러쉬지만 이렇게 펄땡이 묻혀서 애교살 펄땡이 이렇게 올려주기 되게 좋습니다. 얘는 아이 메이크업 용도로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더툴랩 브러쉬고요. 233 언더 아이라이너인데 언더 삼각존 풀어주기 제일 베스트인 섀도우 브러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더에 글리터 콕콕콕콕 찍어주거나 쉬머 섀도우 쓱 올려주기 좋은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에서 몇 번이나 보여드린 뷰러예요. 올리브영 몰통에서 이번에 8월쯤인가 필리밀리랑 같이 기획전 진행할 때 구성되어 있던 뷰러인데 저는 얘 푹 빠져버렸어요. 얘가 뭐냐면 이렇게 건전지 들어가는 뷰러고요. 전원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전원이 이렇게 달려있고 말 그대로 뷰러거든요. 뷰러? 이렇게 전원을 원래 키면 여기 열이 따뜻하게 샥 올라옵니다. 불고대 필요 없어요. 얘로 그냥 뷰러 단계에서 뷰러 쫙 올려주시면 속눈썹이 쫙 올라가면서 엄청 오래가요. 고데기 뷰러처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 올리면 얘 사용한 날과 안 사용한 날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정말 유지력이 좋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왜안사 지금 당장 사 브로우템입니다. 제스젭의 필마이 브로우예요. 제가 또 제스젭 브랜드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스젭 베어크림으로 2년 반째 사용하고 있는데 요 필마이 브로우는 사실 좀 생소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제스젭 측에서 선물로 받았을 거예요. 선물로 받은 제품이고 쓴지 한 몇 개월 되었는데 브러쉬 아이라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없는 앞머리에 털을 그려줄 수 있어. 이렇게 미술을 할 수 있다고요. 내 눈썹에 한올한올 그려줄 수 있는 투명한 애쉬 브라운 브로우입니다. 되게 투명하게 잘 올라가고 혹시나 잘못 그렸어도 그냥 스크류 브러쉬로 쓱쓱쓱 없애면 쓱 지워지더라고요, 빠르게. 근데 또 마지막에 픽싱되면 또 오래갑니다. 이거는 저 같은 눈썹 모나리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장난하게
몇 개나 소개한 거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장황하게 길었던 제 눈화장 추천템 영상이 끝이 났고요. 오늘 우리 미호들에게 제가 추천했던 것들 중 하나라도 끌린 게 있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미호들 제 눈화장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